세팅이 뭐냐면 요거 감자튀김에 요거는 그거예요. 아스파라거스에 베이컨을 말았네. 그 다음에 이거요. 콘 샐러드 같은 거에 묵은지, 그 다음에 스테이크 소스, 그 다음에 와사비, 소금장, 이렇게 찬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게 안심인 것 같고. 네, 모르는 부위. 형 이거 두 번째 고기 지금 뒤집어 줘야 돼요. 요거는 같이 해요, 찍을 때. 이게 양갈비. 와, 이게 제대로네. 아, 이거 익혀 먹어야 되는 거야? 네, 익혀. 양갈비 완전히 익혀 먹어야죠. 어, 이거 먹어도 되겠다. 먹자. 자, 이거부터 먹어보자. 어때? 근데 부드럽다.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고 계세요, 살짝. 아, 양갈비는 두꺼우니까 가서 이렇게 잘라서 구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맛있겠는데요? 너무 맛있다. 얘가 안심이네. 모닝글로리는 베트남 음식에 약간 감초야, 감초. 한칸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금치? 시금치나 부추 이런 느낌? 소금, 후추를 찍어 드시는 분들은 따로 달라고 하면은 소금이랑 후추를 따로 주는데 소금이 되게 좋아 보여요. 핑크 소금. 자, 맥주. 마지막 밥. 하면서도 되게 음식적이다. 특색이다. 맨날 그 해산물이랑 강남 전통 음식 먹다가 한 번쯤은 먹을 것 같아. 여행 마지막 날 가장 비싼 음식 먹고 갑니다. 먹어보니까 왜 사람이 많은지 이유를 알겠어요. 어우, 맛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한 번 더 오겠지? 아, 이거 따봤네. 먹어보자. 짠. 안 뜨거워요? 맛있다. 맛있다. 양갈비 바베큐 소스. 아, 뜨거워. 양갈비는 조금 질기네. 다른 부위는 안 질겨요. 마늘이 아까 보라색 마늘이었지? 보라색 마늘이 익었는데도 아삭아삭해. 응? 원래 보라색 마늘이야. 마지막. 아, 너무 뜨거워. 자, 솔직하게 리뷰 평. 자, 오늘 베트남 다장 저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밤에 베트남에서 큰 돈 한번 써보자, 맛집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스테이크 맛집 바빌론 스테이크 2호점에 왔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저희는 안심, 그리고 살친가 살뜨신가 또 소고기 하나 시켰어요. 그리고 양갈비 시켰는데 100점. 양갈비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요. 맛은 그치. 있었는데 좀 질긴 느낌 났고. 모닝글로리는 두 번 시켜 먹어야 되고 볶음밥도 한두 번 시켜 먹어도 아주 좋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고 한 번쯤은 다낭에 왔을 때 딱 한 번은 먹을 만하다. 저는 딱 먹어보고 왜 한국 분들이 많이 오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되게 한국적인 맛이에요, 그죠? 한국적인 맛. 네, 여기 진짜 모닝글로리 맛집입니다. 베트남에서 다낭에서 먹은 모닝글로리 중에 최고였고요. 저도 형이랑 평이 비슷해요. 양갈비가 좀 질겨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양갈비는 좀 비추? 그리고 고기는 최고. 소고기 최고입니다. 아직 불판에 열이 있어요. 야, 이거는 대박인데? 약간 이색적이기도 하면서 그래도 다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어요. 예약하셔야 돼요. 저희는 평일이라도 운 좋게 들어왔지. 맞아요. 직원분이 들어오자마자 예약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인기 정말 주말이거나 성수기 때는 무조건 예약하셔야 돼요. 마지막 밤이고요. 저희는 이제 비행기로 돌아갈 겁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갈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저희 뵈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진짜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은 베트남 인사 뭐지? 가만.